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공산당, 범죄속을 민주당 난리가 났으며 김민전, 서정욱 폭탄 발언, 범야권 감옥에 갈 자들의 실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4.10 부정선거로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4.10 선거가 끝난 이후에 영국의 BBC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법부에 이 입성하게 된 장본인 누구한테 있다? 조이대 대법원장과 또한 검찰총장에게 있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지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전 위원님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김민전, 누가 불법 세력인가? 위해가 다른 정부 조직이나 사회 조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산출물 그 자체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위해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가 보다 어떻게 그 법안을 심의했는가가 더 중요한 조직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위해는 복잡한 의사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부족해 불문율을 중시한다. 불문율은 선례와 같이 성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님에도 성문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며 의사 과정에서 난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 진행에 준 거점 역할을 한다. 상임위원장의 배분과 관련한 국회의 불문율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그리고 의장을 가지지 않는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문율에 따라서 공정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생떼 쓰는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비판한다. 참 어이가 없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생태 땅을 끓이던 것도 범민주당 세력이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받고 있는 사법적 위협과 재판 결과, 범죄 사실들은 어마어마하다. 김명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또 6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고 정치 입문 전부터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9년 6개월에 중령이 선고되었고 정진상 역시 재판 지연으로 아직 선고는 안 났지만 김인섭 씨의 형량을 감안할 때 중령이 선고될 것이 뻔하다. 가히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이야말로 불법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끊임없는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세력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술과 연어를 대접받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재판을 방해했고 김영 전 부원장은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발각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검사 사칭과 관련한 위중교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누가 불법 세력인가? 특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본인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뒤 이화영 씨의 지인과 아내를 접촉해 이화영 씨의 진술이 다시 바뀌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 이게 지금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김민전. 민주당을 박살내는 저격수는 김민전 위원. 짱! 김민전 위원 한 사람이 더불어공산당, 저 민주당의 이재명과 또 조국, 범 야권을 그냥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는 김민전 위원. 역시 멋있다. 김민전 위원이 육하 원칙에 따라 팩트 폭격으로 범죄 속을 민주당을 제대로 박살을 냈다라며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김민전 위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위원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런 폭탄 발언에 대해 우리 네티즌들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김민전 위원이 싸울 줄 아는 여전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서정욱 변호사의 충격적인 발언을 뭐 폭탄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그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리 문제는 정치,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판치는 이 정치가 문제예요. 여기에 조국이 먼저 들어오면 희망이 약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들어오면 완전히 대한민국이 살아날 저는 상당히 검의 독이 엄청나다 봐요. 근데 거기에 화룡점정으로 문재인까지 딱 수위 차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뭐 대한민국 국군은 활짝 피는 거죠. 활짝 피는 거예요. 정치든 경제든. 이런 게 범죄자들이 제대로 지은 죄만큼 벌을 받을 때, 그러면 이게 정의가 서는 거예요. 정의가 서야 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 이게 우리 법이 가장 중요한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궁금한 사람은 누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묻거든 눈을 고개를 들어 서울구치소를 이게 보게 하라. 우리 문제는 정치. 이번에 국회하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피고인이. 지금 이 피고인이 당선된 게 20명이에요. 네. 저는 제가 단언하건대 역대 최대 보궐선거가 논다. 이미 재판받는 피고인이 20명이 조국, 황우나, 이재명. 근데 여기서 돈봉투 받은 사람이 11명 당선됐어요. 근데 돈봉투는 정치자금법이거든요. 그렇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넣으면 다 나가죠. 무효다. 그래서는 지금 이제 떨어진 분들, 제가 원희룡 후보 보도 그랬죠. 이제 보궐선거 준비해야 된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정교사이죠.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을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대선 때 이 공직선거법이잖아. 네. 그래도 100만 원 넣으면 이번에 무효되느냐고 묻더라고. 정혁진 선배하고 제가 이게 또 연구를 해보니, 네. 피선거권이 확정된 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효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역대 최대 돈봉투만 해도 11명입니다. 벌어진다 이래 봅니다. 네. 이번에 국회 하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피고인이, 지금 이 피고인이 당선된 게.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와 또 검찰청 아는 형님들의 워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검찰들이 지금 보십시오. 제가 또 이제 종성산TV 단독 속보로 속속이 말씀을 드릴 텐데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앞으로 이 좌점들 어떻게 소멸되는지 희망을 가지시고
정성찬 TV 많이 응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